이상규 씨. 영규 씨. 그냥 거기에 있어요. 내가 그대 곁에 다가갈게요. 나 믿어요. Feel my love. 할 수만 있다면, 그래도 된다면, 마음을 열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솔직해지고 싶어요. 정말 나쁜 애죠. 아니요, 다시 아무 잘못 없어요. 더 이상 내 감정을 속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. 나도 영규 씨 보면 부르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그래요. 영규 씨 웃는 모습 보는 게 좋아서 마주 앉아 묻고 싶고 그래요. 여보, 여보, 눈 가리고 먹어요. 눈 가리고 밥을 어떻게 먹어요? 제가 떠먹여줄게요. 됐어요. 배고프지 않아요. 여보, 내가 잘못했어요. 두 번 다시 이런 장난 안 할 테니까 딱 한 숟가락만 먹어요. 아니, 저기 세 숟가락만. 할아버지 드세요. 할아버지가 안 드시니까 미주도 못 먹겠어요. 미주야, 할아버지 걱정 말고 미주 어서 먹어. 응? 여보, 저기 눈 다 감아요. 아버지 그러지 말고 고추장 듬뿍 넣고 한번 비벼봐요. 알았어요. 다시 한번 그런 장난하면 이혼할 거예요. 이혼이요? 네, 다른 건 다 참아도 그런 장난은 못 참아요.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괴롭히는 건 그 치사한 거예요. 이혼도 불사하겠다 그 말이에요. 내 말 알아들었어요? 아니, 대답 안 할 거예요, 조말봉 씨. 네, 명심할게요. 자주 부탁드립니다. 예. 힘들어요. 아, 예. 예. 아유, 박 기사님, 현장일 할 만합니까? 아, 예. 자주 부탁드립니다, 사장님. 잘 해봅시다. 예. 서수장은 워낙 깐깐해서. 앞으로 현장에는 제가 나올 겁니다. 아이, 서수장만 아니면 우리야 편하지요. 아, 저 그리고 저쪽 파티션 안쪽으로는 방수 실크 벽지 바르는 거 아시죠? 아유, 걱정 마십시오. 나 그냥 최고 좋은 걸 해드리겠습니다. 예. 예. 이게 뭡니까? 밥이나 먹어요. 아, 저 밥 먹었어요. 아, 지가 선하고 두 번째 일하는 겁니다. 소수장이 떡떡거려서 내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 현장 소장이 받겠다고 그러서 하는 겁니다. 앞으로 박 기사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. 예. 저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.
사장님, 저녁은 드시고 일하시는 겁니까? 아직이요? 그럼 제가 저녁 사겠습니다. 박혜성 씨가 왜 저녁을 사요? 아, 도배업체 김 사장님이 저 밥 먹으라고 주신 건데요. 의리가 있지. 저 혼자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? 의리? 예. 아, 오늘 우리 직원들 회식해요. 제가 쏘겠습니다. 박혜성 씨 당장 그만둬. 뭘 그만둬요? 내 얘기 못 들었어요? 그 도면 내려놓고 당장 나가요. 아, 소장님. 아, 속 터져 정말. 김 사장이 뭐 때문에 혜성 씨한테 밥 먹으라고 이런 걸 줘요? 앞으로 잘해보자고요. 그게 무슨 뜻인지 진짜 몰라요? 아, 정말 같이 잘해보자고 그랬는데. 업자 선정하는 건 현장 소장한테 달려있고 이런 봉투 주면서 잘해보자는 건 앞으로도 계속 선정해달라는 뜻이고 이 돈은 재료비 쓸 때에서 벌충한다는 거 몰라요? 그럼 부실공사나 다름없고 우린 고객한테 신용 잃어요. 밥 한 끼 신용 잃고 싶어요? 나 그렇게 못해요. 그래서 혜성 씨 해고해요. 웃어? 지금 웃음이 나와요? 아, 죄송합니다, 소장님. 당장 나가요. 소장님, 제가 뭘 잘 몰랐습니다. 아, 그러니 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. 앞으로는 우리 선의 신용을 지키는데 목숨 걸겠습니다. 가르칠 게 태산이네. 아, 예,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. 열심히 배우겠습니다. 성격이 좋은 거야, 뭐 잘하는 거야? 좋은 거죠. 너무 낙천적인 게 흠이긴 하지만요. 용서해 주시는 거죠? 좋아요. 몰라서 그랬다니까 한번 용서하죠. 이거 당장 돌려줘요. 알겠습니다. 앞으로 업자하고 밥 먹을 때 혜성 씨가 밥값 내요. 대신 일만 잘하라고 해요. 일 잘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하면 돼요. 알겠습니다. 당장 돌려주고 오겠습니다. 갈 길이 멀다. 이야, 머리에 털 나고 우리 소장님처럼 똑똑한 여잔 처음이다. 야단치는 것도 멋있어. 민재야, 고맙다. 나를 선에서 일하게 해준 거 진짜 고맙다. 선 화이팅! 그러니까 순옥 씨 이상형은 사랑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. 이 삭막한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?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계시구만. 그렇죠. 사랑만이 구원이죠. 박태호 씨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으세요? 장담 못하겠습니다. 아직까지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보지 못했으니까요. 첫사랑도 없으셨어요? 저는 지금까지 마지막 사랑을 기다려왔습니다. 남자는 배, 여자는 항구라고 하지 않습니까? 전 제가 닻을 내리고 쉴 수 있는 항구가 되어주